네, 두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의 광고 그룹의 최적화 상태가 컬러풀하게 표기되어서 오픈 캠페인과의 부분이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. 온오프에 대한 필터 기능이 더 실력이 상당히 있는데요. 오프의 컬러와 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청문회가 아니거든요. 여러분 조커 있으시면서 네,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좀 더 많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신규 상품이나 뭐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유익해서 마케터 프로모션 같은 것도 유용한 내용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유익하게 되었던 것 같은 너무 좋습니다. 이번 행사 참여하게 된 이유가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기획들 또 많은 질문들에 대한 좋은 대답 AI 쪽을 어떻게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같은 걸 얻어 카카오 광고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 로드맵이나 총사진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. 지금부터 2024 카카오 파트너스 커넥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광고주 경험에서도 그리고 고객의 경험에서도 더 나은 그리고 더 성공적인 만족스러운 스토리들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 광고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나 바나나 우유를 더 먹지? 불닭 볶음면 저 매운 걸 왜 저걸 먹지? 아니야 외국인들이 불닭 볶음면 만들고 저기다 라임을 왜 섞지? Y1 맛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. 그게 기반이 돼서 Y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전체 공간을 쓸 수 있는 풀뷰 상품을 두 가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 카카오의 최초로 전면형 광고 상품이 될 포커스 북 풀뷰. 혹시 내가 이 제안서를 받아보고 광고주한테 제안을 하신 분 계실까요? 저기 끝에 계신 분 손 드셨는데요. 광고주께서 손 드세요. 그래서 제안해 주신 건 맞죠? 네, 그럼 저분께 상품을 또 추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신규 광고주들을 만났을 때 혹은 약간 쉬고 있는 휴먼 광고주든 이런 조건 안에서 새로운 스타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세 세그먼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.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장바구니 담은 사용자들만 특정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까 커스텀 이벤트를 사용하셔서 기존의 현가의 상품에서 또는 업종별을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 버티컬을 좀 준비를 해볼 예정하는 건 제가 말을 좀 미리 하라는 들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. 플랫폼마다 돈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불편함들이 있으셨죠? 이 비주얼넷은 하나의 지갑을 두고 여러 서비스들이 그 지갑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. 네, 저희 이 대담회 자리에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또 그 이후에도 담당자분들과 또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. 프로디티의 신예진님 이렇게 급한 반응이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.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에 노출이 되는 광고이다 보니까 브랜딩 차원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노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카카오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처음에 실무자가 접했을 때 되게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특정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딥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이라 고객센터라던가 매체분들이랑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가치에 대한 얘기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가치 있는 하루가 되셨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카카오도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늘 하루하루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준비했는데요. 가치는 밸류고 가치는 투게더니까 저희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밸류 하면 투게더